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틀 뒤에 대만에서는 총통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사실상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는 대만 선거까지 강준영 한국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가 15일에 열립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이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오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대선의 풍향계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이거 보통 왜 그런 그렇게 겁니까? 얘기를 예. 하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월, 11개월에 걸친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를 되게 보여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승리한 사람이 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결선에 나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이고 아이오와주 코커스라는 게 사실은 아이오와주가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 아이오와족의 그 본고지고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누가 처음에 바람을 타고 가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데 이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트럼프 등 뭐 64%, 그다음에 지금 2위라고 알려진 뭐 헤일리나 디센티드가 11.2%, 11.3% 이러니까 흐름은 어쨌든 트럼프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득표를 해서 어떻게 공화당이 움직일지 이런 데 대한 흐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풍향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일 후면 말씀하신 그 풍향계로 볼 수 있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열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난입 사태 때문에 지금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도 네, 논란이 네. 있잖아요. 지금 예? 두 주에서 이제 사법적으로 제소가 됐고요. 그 콜로라도 주와 메인주가 지금 그 대상이 됐고 일단은 이제 뭐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이제 항소를 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콜로라도주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애초부터 그 공화당 표가 별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신경을 안 쓸 거고 메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분,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라는 데가 보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 경선에서부터 또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쪽으로 본다면 큰 흐름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좌초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거나. 그래서 뭐 유죄 쪽으로 이게 이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면 뭐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으로서는 리턴 매치,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정말 논란이 있는데도 실제로 그런 연방 대법원 말고 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네.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이제 그 제소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의사당 난입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미국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제소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의 많은 유권자들이 지난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 부정선거다. 또는 의사당 난입 사건이 그게 트럼프가 조종했다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을 일종의 민주당의 정치적 박해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뭉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당의 유력 후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더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막 내세우면서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제소를 했고 이렇게 된다고 가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거고 그걸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결속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미국의 그 신문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지지도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네. 선거 전략을 아마 재고해야 될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압박 정책이 과연 바이든은 재선 가도에 유리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 네네. 수도 있군요. 예, 또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네. 뉴 햄프셔주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7%포인트까지 네. 한 자릿수로까지 좁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이가 50% 이상 났었거든요. 전국 범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0%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니키 헤일리나 그 디센티드 같은 분이 뭐 거의 11% 12%니까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뉴 햄프셔 주라는 일개 주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따라갔다. 문제가 생기면 니키 헤일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는 거고요. 사실 공화당 내에 일부 기업이라든가 친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니키 헤일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독단적 정책에 의한 부작용 이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에 대한 그 정치 자금 후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런 흐름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리스티 같은 그 뉴저지 전 주지사는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주의 그 디센티드 같은 사람도 끝까지 갈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 같은 좀 나이도 쉬운 한 살밖에 안 되고 꼭 요번에만 기회를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화당의 미래 자원으로서 대안으로서 이런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또 다른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선전이 돋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또 다른 후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렸던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사퇴가 앞으로 공화당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의 경선 구도도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후보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도 뭐 사퇴하면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가 안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자신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포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런 포기하는 흐름들이 역시 공화당은 트럼프밖에 없어.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트럼프적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이제 선거가 11월 5일까지고 이제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예. 상당 기간 남아 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변수들이 그러면 내가 크리스티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트럼프 쪽보다는 그럼 니키 헤일리나 디센티드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미묘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 경선 레이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트럼프를 넘어설 후보가 갑자기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거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위험은 미국 대선이고 특히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나선다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네. 후폭풍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건지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 미국 대선은 이전 대선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 판이 그려져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민이 분열된 채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칫 잘못되면 선거 불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낙선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 일부 공화당원들이 사실 의사당을 점령하고 폭력 사태를 저지른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좀 그만해. 왜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동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죠, 트럼프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의 신뢰도 그다음에 개인적 색채가 너무 강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당장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뭐 한국을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지켜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독자성 얘기를 또 하면서 지금 트럼프 바이든 시대에 흘러왔던 많은 정책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뭐 이거는 미국이 감수해야 되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되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그래서 또 뭐 그런 게 다 해소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와 건강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에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주마다 열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특히 미국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경합주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미국은 40개 주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나머지 한 7, 8개 주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거기를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바이든한테 안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형성된 이 소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민주당 주지사가 새로 당선이 되고 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민주당안이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지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박빙의 네.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만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네.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선제 도입 이후에 뭐 가장 치열한 접전이다 뭐 이런 네.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 사실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복잡한 선거인데 3파전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전 지난 선거보다는 좀 전체적인 열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진보당 후보가 2-3%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당 후보가 그걸 계속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2-3%라고 하면 그건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2%라고 하면 1%만 이쪽으로 오면 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개표를 해봐야 하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지금 1950만 유권자가 있고 한 75%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차이면 15만 표, 20만 표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 선거는 총통선거도 하지만 입법위원 선거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네. 정당 투표도 같이 해요. 네. 그 투표용지가 3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3의 후보인 민중당의 후보가 의회에서 선전을 하면 많은 그 정당 득표를 얻어서 그럼 이제 3당 체제가 확고하게 되고 혹시 국민당이나 이 민진당이 과반을 입법에서 입법원에서
얻지 못하면 제3당과 또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국 운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지금 뭐 민진당은 민진당대로 자기네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당은 미세하게 우리가 역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예. 중국이 문제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누가 돼도 현상 유지입니다. 다만 민주진보당이 되면 독립지향적인 현상 유지 정책을 할 거고 그러면 예. 중국의 압박이 오겠죠. 더 강화되겠죠. 국민당은 현상 유지인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안정을 확보한 현상 유지를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조금 더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둘러싸고 이제 미중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 선거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